네, 이런 이제 심층에서는 그게 이제 지배 성향이 강한 거라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컨트롤하려고 하고 나 중심으로 이걸 재편하려고 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어지면서 그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감정으로. 큰 감정으로. 네. 내가 뭔가를 이제 주장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항상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또 그걸 못해서 이제 열받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행동으로도 내려오고 이제 그런 건데 충만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말하자면 자각하는 이런 행동이 이런 감정 때문에 나왔구나. 이런 분야는 되게 생소한 분야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감정이 아, 이게 내 사건 때문에 나왔구나. 이런 걸 이해시키는 거고 이 사건에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충만해지는데 충만의 개념은 fullness. 그래서 채워진다, 공급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의미를 아니까 감정이 되고 감정에서 의미를 아니까 사건이 되고 사건에서 의미를 아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상한 행동만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그 행동 속에 있는 감정이 그냥 딱그 감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감정으로 복합되는 거고, 또그 감정이 이런 식으로 변형되고 저런 식으로 변형되고, 이게 작지만 뭐 강력한 것에서 많지만 그냥 유연한 것으로 그런 다양한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행동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뭐 꿈에 이런 꿈을 꾼 이유는 뭐 때문이었구나. 혹은 내가 그런 뭐 환청이 들리는 이유는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망상을 갖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 이유들을 막 공급받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다 보면은 다음으로 올라가요. 그게 일종의 해소된 셈이라서. 또 이렇게 해소되면은 또 이게 해소가 되면은 이렇게 또 올라가고 또 해소라는 게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올려야만 하고.